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달인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다세대주택 상습적으로 막히는 이제 싱크대 배가 막힘 현장인데요. 그동안 이제 지역 업체에서 작업을 계속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를 보시고 이제 의뢰를 주신 거예요. 너무 이제 자주 막히니까. 그래서 이제 내시경을 보시면 지금 같이 일단은 기름으로 막혔습니다. 이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싱크대 배관이 독립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배관이 합류됩니다. 욕실 쪽에 다 합류되는데 욕실 쪽으로는 잘 나가요. 그래서 일단은 단단한 기름, 엄청나게 단단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돌리는데 물이 이제 배수가 됐어요. 근데 이상했던 거는 특정 부분에서 이제 진입이 안 되니까 이때 세척을 다 하고 샤프수술 작업을 다 하고 지금같이 이제 내시경은 이제 물을 흘리면서 이제 볼 겁니다. 왜냐면 특정 거리에서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는 게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배수는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을 천천히 보고 있는데 한 군데가 이제 배관이 휘어 있죠. 그래서 요 정도 가지고 문제가 될까 했는데 앞에가 이제 물이 잘안 빠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울기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시경을 더 진입을 시켜서 확인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렇게 이제 두 번째로 배관이 완전히 내시경이 이제 진입이 안될 정도로 저렇게 휘어져 있는 겁니다. 저거를 이제 노출돼서 보게 되면 아마 배관이 이렇게 활처럼 휘인 거죠. 예, 양쪽 두 군데가. 그래서 이제 민코도 내시경으로 그 지점을 이제 통과시켜 보려고 내시경을 이제 넣은 거예요. 근데 진입이 안 돼. 저 가이드 일부러 크기를 비교하려고 저 지금 물량 나가는 저 공간을 확인을 하려고 일부러 내시경을 넣은 겁니다. 저 가이드 크기가 엄청 작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공간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확인을 한 거고. 근데 저 이후에 또 뚫어야 될거 아니에요. 어쨌든 뭐 막혔을 거 아니에요. 뭐 막히진 않아요. 지금 잘 배수가 잘 되는데 물잘 빠지잖아요. 지금 물 내려보면 물잘 빠집니다. 하지만 이제 이후에도 세척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진입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욕실에서 반대로 넣어가지고 세척을 했어요. 어쨌든 그 영상은 없지만 아무튼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앞으로 영상을 좀 이런 특이한 사례가 있는 것들을 좀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기울기가 좋으니까 물이 하나도 없는데 아까 같이 휘어진 부분들이 이제 기울기, 그러니까 그쪽 두 군데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 있는 거죠, 배관이. 예, 산처럼.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배관의 휘어짐이었다. 저기 현장입니다. 4세대 주택. 예, 여기서 그동안 이제 저기를 계속 이제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라놨더라고요. 이렇게 작업을 처음에 내시경 확인했을 때는 저렇게 기름이 그동안 기름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욕실에서 반대로 넣어가지고 내시경 확인도 했고 근데 저쪽에서도 반대쪽에서도 작업을 한 거예요. 예, 내시경도 확인하고 근데 반대쪽에서 보니까 깨끗했어요. 그 구간 그 넘어가는 구간 거기까지가 기름이 많이 있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내시경을 보니까 깨끗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문제의 원인이 저 갈로탐지 찍으니까 딱저 부분이에요. 아마 아래층에서 노출이 되면 아마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